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포분들이 요리 좀 왔어요. 오 마이 갓. 젤라도라. 젤라도라. 여기에서 못 먹는 맛이요. 맛있어요. 갖다 보세요. 와, 냄새 뭐야. 어떡해. 근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몇 분이요? 맞다. 어머머. 안녕하세요. 여기 어색했어요. 나 겉머리가 났지. 차분하게, 시크하게. 목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졸라 멀어. 새벽 5시 반부터 나왔거든요. 5시가? 너무 멀어. 출연료 두 배죠. 아, 목포. 목포 하면 사실 목포는 항구다. 몇 년 전 거야? 왜? 그럼 요즘 목포는 뭐라 그래? 근데 여기는 대부분 좀 그... 아프신 분들이 만나 비뇨기과가 겁나 많네? 아따. 여기는 근데 솔직히 한 발자국 건너서 딱 들어가도 맛집 아니야? 목포는 너무 맛집이 너무 많지. 세발낙지. 오, 이런 것도 여기 유명하지 않나? 정말 목포 사람들만 즐겨 찾는, 목포 사람들이어서 아는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버블나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포역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목포 좀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부산 가가지고 광안대교인가? 여기 가시면 목포대교가 있어요. 야경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부산보다는 목포다. 근데 여자친구가 부산 사람이라. 아. 부산이 더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부산보다 목포가 더 나은 점 좀 얘기해주세요. 아, 저 케이블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대요. 어머, 뭐 저기 케이블카 있네, 진짜? 저희가 유달산인가요? 네, 네, 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 진짜 저거 타다 똥 싸요, 저는. 오, 좀 목포 이 집은 정말 이 집 너무 맛집이다. 저 그저께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그 보통 목포라고 하면은 낙지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젓가락에 휘두르고 막 뽑아먹고 막 배에 막 이거 이러는데 돈가스를 해산물을 못 먹는다. 아, 그러실 수 있어, 그러실 수 있어. 그럼 여자친구분을 그 돈가스 왜 안 데려가셨어요? 그래도 좋은데 보여주고 싶어. 그래도 못 봤으니까 한 내 집은 가야지.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분이세요? 어머 어머 반갑습니다.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두 분이 커플? 네. 예비 부부. 그럼 어떤 모습에 반하셨습니까? 자전거 과감해서. 금목걸이가 눈에 확 띄네요. 목포 스웩인가요? 예물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목포의 대표 음식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세발낙지로 꼽았거든요. 그런 거 낙지, 세발낙지 그런 것도 조금 편견인 것 같고. 한국만 보고 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나를 디스하는 거잖아. 나만의 맛집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면 직접 가서 이제 맛을 볼 건데 이제 양가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정말 맛집을 이제 모시고 가야 돼. 관광객들은 모르는 대구 분들만 좀 잘 아는 그런 로컬 맛집인가? 아, 대구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목포. 목포. 처음으로 화를 내셨네요. 목포. 목포. 그 맛집 어딥니까? 정말 프랜차이즈 말고. 어머, 바로 벌써 결정이 된 거야? 두 분이서 그냥 거기? 오케이. 안골정이라고. 안골정. 메뉴가 뭘까요? 꼬리곰탕. 같이 솥밥 나오거든요. 꼬리곰탕. 좀 자신은 있으시다. 목포는 낙지 아니어도 그걸 먹을만 하다. 낙지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은 목포는 낙지가 아니라 꼬리곰탕이다라는 역사를 쓰실 수 있는 그만큼의 자신이 있다. 가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다! 야, 무슨 맛있는 냄새, 뭐 국밥 찐한 냄새가 나서 여기구나. 와... 잠깐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쉽니다. 어디? 또 인터뷰하러 가야지 뭐. 아, 고마웠다. 그래, 뭔가 처음부터 인터뷰가 다다다다다 풀리더라고. 아, 기대했는데. 나 우선 담배 좀 사고. 담배가 없어. 아이콘은 없단 말이야. 요거 있잖아요. 그린이요? 네. 어, 정말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들어가. 목포 특집으로 왔어요. 맛집 프로그램이고 또간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목포에 거주하시나요? 네. 혹시 얼마나... 20년? 그렇죠? 목포에 산 증인이시네요. 지인분들이 목포에 놀러 오실 때도 있고 하시잖아요. 이런 로컬 맛집이 있으신가요?
횟집 많이 가죠. 횟집 많이 가고. 삼합이라든가. 먹어 삼합이라든지. 목포가 정말 사랑의 도시 같은데요. 요즘에 또 저기 마지노 레스토랑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요즘 거기에 가지고 좀. 모임도 잘 가요. 모임도 그쪽으로 가시고. 그럼 혹시 거기서는 어떤 메뉴를 드세요, 어머니? 거기라면은 생면 그렇죠? 목포의 산 증인이시네요. 거기라면은 야채 샐러드, 배추 샐러드 같은. 근데 굉장히 색다르서 너무 맛있어. 그 샐러드만 드시러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파스타? 어머님들은 저는 사실 파스타 같은 걸 안 드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애들이 따라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게 되고 또 야 거기 한번 또 더 가자. 그럼 어머니 혹시 목포에 계시면서 홍어삼합이라든지 세발낙지라든지 이런 걸 안 드시나요? 내 취향으로 물어봤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의 또간집이니까. 저기네요 여러분. 이름이 뭐였죠? 마시카 레스토.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또 저희 또간집 촬영 중이고요. 올 때마다 또간집으로 해서 먹어요. 뭔가 가로수길 느낌도 나고. 보면 조그만한 이런 접시들, 뭐 유리컵들, 뭐 액자들. 전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기서 이별을 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직접 봐. 혹시 이게 어떤 잼이죠? 무화과잼. 네, 바로 옆에 영암이 있어가지고 영암을 굴려서 직접 만든. 직접 만든 무화과잼. 이렇게 해서. 와, 이거 봐. 별대로 찢어지는 거 봐봐. 여기다 이렇게 빵에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여기다가 지역 특산 모양의 무화과를 이렇게 올리고. 시중에 파는 잼은 되게 끈적거리고 엄청 단, 정말 설탕을 많이 넣은 듯한 그런 맛이라면 마냥 달지 않고 새콤하고 무화과 그대로의 잼 맛인 것 같아서 무화과 맛이 진저절로 나네. 빵을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다. 집에서도 먹고 싶은 맛이야. 저희 빵 하나만 다시 주실 수 있나요? 빵하고 무화과 잼 좀 많이 주세요. 이거 그럼 빼자. 빼고. 사람들이 나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처음 먹는 것처럼 해. 처음 먹는 것처럼 해. 좀 아티스트 보호 좀 해줘. 오마이갓. 이게 배추 샐러드예요? 나 파스타인 줄 알았어. 어머. 잠시만.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찌를 좀 자른 다음에. 네? 베이컨이랑 같이. 겉에만 살짝 익히셨네. 심지를 자르라고 했으니까. 배추도 생배추야. 근데 전 살짝 반감이 있기는 해요, 지금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식당 가서 샐러드를 돈 주고 사 먹어본 적도 없고 식전 샐러드라고만 무슨 나오는 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숯불 냄새가 난다? 상상이 안 돼. 이거 기괴한데? 이거 배추 두 포기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나는. 너무 맛있다.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맛이 절대 없어요. 0.1도 없어요. 딱 이걸 먹는 순간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반신욕하는 그런 느낌이야. 따뜻해지면서 뭔가 그 자연의 느낌이 확 들어오면 너무 맛있어. 진짜 레시피를 내가 사고 싶다. 서울에서 내가 이걸로 장사하고 싶은데? 나 이거 서울 가서 힘들 것 같아. 파스타 안 먹어도 돼. 이것만 먹으러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잘 더워서 오세요. 와! 야, 트러플 냄새 확 나! 냄새 개쩐다! 우선은 한 젓가락 하겠습니다. 미쳤다. 우와, 이거 봐봐. 눅진한 거 보소. 목포에서 파스타 먹는 거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던 사람인데 파스타를 세발낙지 감듯이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너무 맛있어. 과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트러플 향은 계속 여기서 맴도는데 그 끝에 남는 그 크림의 고소한 맛이 싹 온다? 고기가 이렇게 큽니다. 고기가 이렇게 크면은 질길 수도 있고 한데 누린내가 나지 않고 굽기도 너무 좋고 여기 너무 훌륭해요. 저도 여기 오면서도 무슨 목포에서 내가 파스타를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스케줄 가운데 요 딱 마지막 데이트 코스로 이런 데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세적일 것 같고 너무 좋지 않을까. 와, 개쩔어.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데서 막 건달 오빠들 막 칼로 막 숨 쉬고 막 와! 이러면서 막 패싸움하고 막. 오! 목포 종합수산시장 여기 가보자. 우리 시장 한번 가보자. 시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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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실물이 이쁘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홍어 판매하고 계시는구나. 목포는 또 홍어 유명하잖아요, 어머니. 혹시 저를 알고 계시나요? 요새 잘 나오시던데. 맞아. 틀면 나오죠? 어떠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이 홍어집을 왔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혹시 요즘에 좀 제철 음식 있나요? 제철에 제일 맛있는 게 홍어하고 낙지가 제일 맛있어요. 찬바람 날 때 홍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음식에 좀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젤라도라. 젤라도는 손맛이 제가 지금 목포로 시집을 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 그래? 자녀분은 계세요? 아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 저 나중에 제가 여기서 홍어로 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근황올림픽으로 와주세요. 네네. 정말 어머니 두 번 이상 간 큰아들의 며느리가 왔을 때 어머니 젊은 애들이라 아무래도 고기를 많이 좋아하죠. 네. 근데 가지고 가는 곳은 여기 아래 제일 내려가면 성경 중치횟집이라고 있어요. 네? 성경? 중치횟집. 네. 이런 화려한 횟집보다는 우리의 정서를 살리고 이렇게 자그마하면서도 옛날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로컬. 중치회무침집이니까 중치회무침. 준치가 뭐예요, 어머니? 준치는 북대학과 좀 작은 생선인데 그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생선이야. 회무침에서 나오는데 음식도 맛깔스럽고. 준치 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밥 이렇게 비빔밥처럼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회덮밥 느낌처럼 네. 밥을 비벼가지고. 거기에 또 장어 부위가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큰아들 죽습니다, 이러는데. 큰아들 죽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지금요? 어머니, 그래도 큰아들인데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찾기가 좀 그래요. 아니,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년이 어딨어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급하게 제가 직접 가서 섭외를 해야 돼요. 혹시 여기 그 성일상의 큰 며느리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그러세요? 어머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목포로 올 겁니다. 준치를 먹는 게 맞는 건지, 여기 와서 홍어를 먹는 게 맞는 건지. 거기 가서 준치 해먹으시네요. 거기서 먹고 홍어를 관심 있는 데 가져가라, 포장해 가라. 우리 큰 며느리가 풍자다. 아니, 저 지금 저 버스에서 내렸는데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다. 여기를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냐고. 위에서 케이블카 움직이고 있고요. 유달산 있고요. 여기 지금 조그맣게 저기 있어. 저거 어떻게 찾아. 이게 진짜 로컬이란 얘기야, 이거는. 여기는 진짜 무조건 섭외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거? 아우, 안 되면은 제가 없는 지인이라도 팔아야죠. 성일상에. 큰 며느리라고. 안녕하세요. 여기 그 시장 분들이 여기 너무 맛집이라고. 아니, 안 찍어요. 아, 저 먹는 것만 이렇게 따로 나오거든요. 드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튜브 또간집이라는 곳이에요. 아, 정말요, 어머니. 성일상회라고 아세요? 예비 며느리예요, 제가. 진짜요?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오시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가 어째 그렇게 우세요, 어머니. 준치회무침하고 붕장어 양념구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다.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은 썩어도 준치라 그래. 생선 이름 들어간 속담이 얼마 안 되잖아. 준치, 전어. 저는 그 옛말에
가을 며느리. 가을 며느리. 가을 전어, 가을 전어. 이거 편집 좀 해줘요. 밑반찬이. 이게 맞는 거야? 나물. 근데 이게 신김치, 톳. 무슨 생선, 오뎅, 고사리, 갈치 속절. 전라도는 원래 진짜 음식 못하는 사람이 없대잖아.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와. 와우, 김치. 오리지널 전라도 김치야. 못 먹는 사람 못 먹어. 왜요? 젓갈 향이 확 나니까. 그래서 나는 약간 그런 고소한 꼬리네? 그런 느낌 알아요? 이것만 먹어도 밥 한 세 공기? 기대되는데요? 와. 어, 이건 어떻게 먹어야. 어머니.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와. 혹시 이거 참기름은 직접 방앗간에서 짜신 건가요? 방앗간에서 날마다 짜요. 와. 향수야, 이거는. 이 안에. 대한민국 방앗간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냄새가 좋사옵니다. 중치가 이건가 봐요. 약간 말린 느낌이긴 한데 전 모르겠습니다. 가보아야죠. 그래서 저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 나 너무 맛있겠다. 자. 냄새가 또 달라. 이거는 냄새라고 하면 안 돼. 향이라고 하고 싶다. 냄새와 향이 또 다르잖아. 먹어볼게요. 이게 뭐야? 아, 어지럽다. 저는 정말 해산물을 너무 사랑하고 뭐 초장만 있으면 아쿠리움을 턴다는 운동. 나는 대송이였어. 준치가 생선계의 소고기네.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새콤달콤한 그런 양념들과 오이의 아삭함이 시원하게 팍 와. 마지막에 고소함이 그냥 팍 와. 마지막에 요거를 약간 반건조해서 물에 불린 느낌? 쫄깃하고 뭐 이거 이상하네 이거? 약간 북어포, 아구포 이런 느낌? 사장님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썬 회인가요? 아니면 말린 거예요? 회인가? 나는 지금 여태까지 먹으면서 이거를 말려서 물에 불려가지고 준 건 줄 알았어. 말린 게 아니래. 근데 이렇게 쫄깃쫄깃하다고? 회로 따졌을 때 최고 탑이 쥐치회였어요. 쥐치회. 무슨 소리야? 준치가 올라갑니다. 1위. 진짜. 와. 짱어구이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건 바닷장, 민물장어 더 틀려요. 일기에서 먹는 맛이요. 자연산에. 아우,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나 몰라 이거 토킹. 와! 아, 냄새 뭐야? 살짝 찌근해가지고 그 철판에다가 팍 눌러가지고 팍 구운 냄새? 아우 손이 떨려 나 지금. 이렇게 맛있다고?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하면서 생선의 고소함의 끝. 바다장어에 좀 편견이 있었던 게 좀 비리다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린내도 없고 가시도 없고 그 흰살 생선의 그 폭신한 맛이 통째로 들어있고 꽉 찼어 장어가 또. 이 장어가 1인분에 15,000원이에요 이게. 내가 다니는데도 4인분에 150,000원이 넘어요. 이게 15,000원 말이 돼? 3인분에? 이제, 아우, 이 집도 이제 끝났어. 이런 맛집 검색하면은 맨날 세발낙지 나올 거고 뭐가 나올 거고. 오늘 약간 우리 또간지 목포 특집이 목포에 뭔가 새로운 좀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오늘은 PPL 없어? 왜 금고자기가 안 나와, 오늘은? 네? 좀 받아. 이럴 때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캠이 몇 명이야, 지금. 뭐 남는 장사라고. 외출인료 깎지 마. PPL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맞춰, 맞춰. 안녕하세요, 언니. 아, 혹시 여기 일하고 계시는
반갑습니다. 뭐예요? 뭐 찍는 거예요? 초간집이라고 맛집 프로그램 지금 목포편 찍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닮으신 것 같아요. 언니 동생이에요. 아, 그쵸? 연년생. 6년 살았답니다. 저 55년. 합쳐서 목포 110년 인생. 와, 목포 사람들이 두 번 이상 간 또 간 집이 있으신지. 저희 집이 좀, 아니, 정말. 네? 많아요. 네네네. 네. 유명한 집. 네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신랑이야, 신랑. 아, 안녕하세요. 직접 하시거든요. 사장님! 우리 드림이 나오게 생겼어. 뭘 줘야 되는데? 네. 임영웅은 안 왔어요. 아, 임영웅님 아쉬우신가요? 목포 영웅시대 팬클럽 시대. 인형 차. 인메드. 우와. 우와.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인형이를 네. 보지를 못했어. 진짜 한번 내가 이제 한번 우리 가게 네. 오면.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영상. 영웅이가 가게 한번 오면은 내가 3차례 별거 다 해가지고 최고로 내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데. 그래서 언제 영상 편지 띄우시는 거예요? 보고 싶다 진짜 실물 한번 보고 싶다. 너무 예쁘다고 그러더라. 근데 나 사진만 보고 있네. 아 진짜 임영웅이가 왔어. 아니. 아유 누님 저 맛집 좀 소개시켜주세요. 일단은 이번에 우리 집. 아 우리 첫 번째로 오고. 점점 김치의 집이라든가 이런 점 있잖아. 땅콩 한번 보세요. 다 들어봐야지. 세 번째 땅콩. 아. 땅콩만. 아니 괜찮. 아이고 아닙니다. 명산 여우 간판 나오. 땅콩야. 목포에서 임영웅이가 온다 하면 첫 번째 데리고 온 집이. 안녕하세요, 땅코님. 풍자씨네. 아,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옆에서 계속 왜 음료수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언니들 너무 정신없어. 좀 있어봐, 언니들. 두 번 이상 간 나만의 맛집이 있다면 혹시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저에게? 국수뜻이 밥집이 있어요. 현금으로 6,000원인데. 야, 너 싸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영웅이 형인데 국수뜻이. 영웅이 6,000원짜리 먹이면 야, 씨. 아니야, 영웅이 6,000원짜리 먹으면 쓰겠냐. 6,000원짜리 그때는 부모니까 나 진짜 개인적으로 한때 거기 말. 저기 일산 중구예요. 네. 태동 반점은 이미 유명하죠. 태동 반점. 태동 반점이요? 그런 데를 말해줘야지. 그래. 어. 그러면은 그 태동 반점에서 뭘 먹어야 될까요? 중간이라고 해가지고 점심시간 해가지고 중간? 거기를. 혹시 중간이 뭘까요? 짜장면이요. 짜장면?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갈아서 주니까 소스에 한번 찡하고 먹다가 입에 걸리는 게 그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포신에서 엄청 유명한 맛집이에요. 태동 중화요리 맞죠? 왜 불이 꺼져 있냐고. 제발 태동 식당 제발.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저 먹는 것만 혹시 촬영할 수 있을까 해서.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안돼요? 바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느낌이 난 줄 알아요? 오늘 나는 촬영하는 게 아니라 졸업한 느낌이야. 졸업이야? 졸업식 끝나고 옛날에 이런 진짜 중국 음식점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요즘에 중국 음식점은 굉장히 되게 레스토랑 개념으로 이제 변했는데 사실 중국 음식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우리 커튼도 잠이 솔솔 와 벌써. 잠이 솔솔 와. 사장님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중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중간이라고 미역이하고 고기하고 야채를 넣어서 소금 짜는. 중간이란 거를 목포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 저기 어머 귀요미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나 어렸을 때 중국집이나 잘 되는 식당에만 있었던 거야. 오 마이 갓. 중간 미래로 서비스입니다. 어? 이거는 혹시 원래 나오는 건가요? 짬? 네, 예?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나와. 어머 어쩌스까. 잠시만요 사장님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국물에 탕수육 조금이 나온다고요? 이게 7,000원인가요? 네. 이게 말이 돼? 가성비는 끝이 났네요. 그래서 중간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이 집이 원조래요. 또 목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사실 중간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예요. 너무 얇지 않아? 너무 얇아. 그리고 계란후라이도 저는 경상도만 이렇게 해서 주는 줄 알았더니 이거를 계란후라이랑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는데 이렇게 먹지 뭐.
짜장면을 먹을 때 보통 맛있으면 어떤 표현을 하죠? 전 짜장면을 먹을 때 이런 생각이 든 게 처음이야. 짜장면이 녹아요. 쌀국수의 그런 면 같기도 하고요. 이게 말도 못해. 이게 고기 다진 거야, 그냥. 고기랑 야채랑 다 다지니까 그 씹히고 그 맛이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짜장면과는 아예 느낌이 다른? 와, 이게 진또배기인 거 알지? 이거 다 밤 비벼 먹게. 와, 나는 항상 이렇게 짜장면 먹으면 이렇게 남은 거 밥 비벼 먹거든. 국룰? 짜장면을 먹는 자에게 있는 특별한 혜택. 너무 맛있어. 근데 목포가 너무 웃긴다. 음식이 좀 여기도 혁명이네. 혁명이요? 좀 만들어내네, 막. 두 번째 이제 서비스. 짬뽕이야! 짬뽕 국물이 아니라! 따로 주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세트래요. 7,000원 세트래요, 여러분. 짬뽕은 약간 그거네. 진짜 야채 짬뽕 느낌? 못한 짬뽕집. 홍합에 나오는 그런 이제 불순물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이거 깔끔해. 야채 짬뽕 느낌? 전 먹다 보니까 내가 뭘 시켰는데 뭐가 서비스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는. 얘도 이것도 또 서비스 중에 하나. 만두 두 개 탕수육. 이런 거 요즘 찾기 힘들거든. 왜냐면 요즘에는 뭐 찹쌀 탕수육이다. 뭐 과일 막 넣고. 와, 이거는 그냥 기본이네. 근본, 근본. 미쳤다. 아주 옛날에 먹었던 탕수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드셨던 탕수육 그 맛입니다. 중국가들과 짜장면 먹는 겨우 저거 먹고 올라오네. 이럴 수도 있잖아. 난 짜장면을 먹는 게 아니야. 중간을 먹는 거지. 뭔가 목포의 60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또간집 목포편. 풍자가 갈 또 갈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카메라가 돌아왔나요, 저에게? 왔나요? 준치회를 처음 먹어봐서 색다른 맛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바다장어가 이렇게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를 또 알게 된. 그래서 오늘의 1등은 성경 준치회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삐라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계세요? 아까 그...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잠시 들렸어요. 네네. 네,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네네네, 네네, 잠시만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또간집의 1등이 성경 주치 횟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꼴등해야 돼. 어, 왜 1등 했어요, 어머니. 박수, 박수, 박수. 그래서 또 1등을 하면 어머니 요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니, 한쪽에다가. 네, 그럼 나중에 저 또 목포 놀러 오면 한번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성현상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아, 어머니 그냥 받아주신 거군요. 베니스 나비다. 베니스 나비다. 베니스 나비다. 그 한 소절 부른 거 왜 끝나요? 캐롤은 원래 그런 거야.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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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다 이런 거야, 캐롤은.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광주 광역시입니다. 광주에서 넘버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 고르기가 힘들어서. 네, 바뀐 적 하나 가지고. 와! 13가지입니다. 말로만 듣던 13초. 네네. 와, 광주 사람들은 이거 먹고 서울에서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소로운 것들. 어, 이랬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나를 쳐다봐? 좀 부름스럽게? 먹겠습니다.